마침내 악명 높은 최강의적 닥터 네오가 원우의 마을을 찾아왔다. 닥터 네오는 빅뱅 조직과 다크맨이 해외 원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원우의 마을을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닥터 네오의 야망을 막기 위해 용감한 새 소년이 일어섰다. 원우는 새로운 필살기를 익히려고 버그 도사가 살고 있다는 산속으로 향했다. 그렇다.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악당 닥터 네오의 인조곤충 샤도우 블랙은 무서운 위력을 가졌다. 첸과 형진이는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원우는 늦지 않게 돌아와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 출동!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오랜만이다, 원우야. 버그 도사님! 하지만 아직은 그게 전부로구나. 아직 그게 전부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묻니? 가라! 나의 버그 파트너 아이언 마이크! 잘한다, 첸! 그대로 밀어붙여! 좋아요. 힘으로만 따지면 첸의 아이언 바이크를 따라올 기계가 없죠. 어? 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닥터 네오는 여유만만해요. 좋다. 이쯤에서 끝장을 내주마. 공격! 지금이다. 좋았어. 어림없었어요. 어째서요? 닥터 네오는 확실히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적이에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상대를 지켜보는 거죠. 이러네. 자, 그럼 이건 어떠냐? 그렇지! 쟤네 연속 공격이야! 마지막 공격을 받아라! 이겼다! 뭐야! 벌써 지친 거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이만큼이나 버틴 걸 보니 보통은 아니구나.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지? 솔직히 말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반격 한번 못하고 밀린 게 누군데? 괜히 허풍 떨지 말라고. 누가 누구에게 밀려? 말은 똑바로 하시지. 그래, 나는 반격을 못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본 거다. 뭐야? 똑똑히 봐라. 실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테니까. 간다! 샤도우 블랙 공격 개시다! 검은 크리스탈 불꽃! 좋다. 이번에야말로 마지막이다. 차이나 쿡! 고슬고슬 극산 복수파!
정신 차려! 괜찮아요? 내가 졌잖아. 영진아,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해. 정신 똑바로 차려. 어, 알고 있어. 그만 포기하시지. 동네 사람들, 이 마을 최고들 중 하나가 우습게 쓰러지는 걸 보니 나를 당해낼 파이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겨뤄봤자 시간 낭비 아니겠나? 물러서지 그래. 더 겨룰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덤벼라 닥터네오. 1297, 1298, 1299, 1300. 이트 반전! 블러드 비틀! 새로운 기술을 익혔구나! 간다! 블러드 초강력 불꽃 배우래! 드디어 해냈어! 훌륭하구나, 원우야.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데 성공했어. 지난 사흘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수행한 결과 최강의 필살기 더블 레드 초강력 불꽃 회오리를 너의 것으로 만들었다. 더블 레드 초강력 불꽃 회오리?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모두들 네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네, 금방 갈게. 첸, 형진아! 닥터네오, 각오해라! 나의 버그 파티너 스피드 외관으로 결판을 내주마! 어? 대체 언제까지 잠꼬대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을 거냐? 잠꼬대? 잘 들어라, 민영진. 네가 나와 겨뤄서 이길 확률은 만분의 일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잠꼬대가 아니고 또 뭐냐? 말 다 했어? 부탁한다, 형진아. 형진아... 충전 3회 자유출전 순수 파워 대결. 충전 3회 자유출전 순수 파워 대결 시작하자, 닥터네오. 그게 좋지, 얼마든지 던져라. 다니지 말고 싸워라, 닥터네오! 저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첸과 싸웠을 때 일부러 공격당하는 척 연극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실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아무리 힘껏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이제야 뭐가 뭔지 좀 알겠느냐? 힘으로는 무적이라던 아이언 바이크도, 빠르기로 소문난 나의 스피더 외관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냐고. 아무리 실력 차이가 확실해도 승부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하,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어? 위험해! 어서 도망쳐, 스피드 외관! 한 방에 보내버려라! 무섭게 달려든다. 힘이나 기술, 속도 모든 면에서 샤도우블랙의 스피드웨건은 훨씬 앞서고 있어요. 저걸 어쩌죠? 안 돼. 이렇게 질질 끌려만 다니다가 질 수는 없어. 가라! 있는 힘껏 달려, 스피드웨건! 그렇지! 상대의 공격을 반대로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는 형진이의 특기가 제대로 먹혔어요. 좋았어요! 이걸로 끝이다! 가라!
나의 버그 파트너 스피드 웨건 전기 폭풍 슈퍼 브레이시! 기다려라, 닥터네어. 내가 가서 상대해주마. 이런... 잠이 쏟아져.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잤더니 안 되는데... 원우야. 응? 너는 우리 학교 밴드부 중에서 제일 예쁘기로 소문난 신유리 아니야? 원우야, 그만두면 안 돼? 너도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뭐?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봤잖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다들 잘 알아. 유리야, 이제 그만하자. 혹시 나 때문이라면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돼. 유리야, 고마워. 네 덕분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어. 뭐? 유리, 네가 나한테 보여준 솔직한 마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였어. 원우야, 더는 망설이지 않을 거야. 버그 도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은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원우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플 게 뭐야? 영준아. 이 동네에는 쓸만한 파이터가 없는가 보구만. 그러고 보니 다크맨의 아들이 안 나타났네. 왜 아직 코빼기도 안 보이지? 원우는 틀림없이 올 거다. 원우만 돌아오면 너처럼 시시한 적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거야 이모노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의 얘기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혹시 왜 그래요? 닥터 네오는 다크맨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리 마을을 정복하러 올 만큼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제발 원우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요. 어떡해. 부하들을 보내 나를 공격하다니, 이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끝을 내도록 하자. 너희들이 아무리 기다려봤자 이모노는 돌아오지 않아. 이런, 제발 무사히 돌아와 원우야. 원우는 틀림없이 올 테니까 죽어보라고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냐?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이모노가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차지가 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당신 거야? 나 여기 있다! 원우다. 와, 이모노가 왔다. 원우야! 다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럴 수가. 이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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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게 와줄 줄 알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원우야, 조심해야 돼. 저 녀석 엄청나게 세더라고. 아, 알고 있어. 내가 왔다, 닥터 네어. 이렇게 멀쩡할 줄은 몰랐겠지. 제법이구나, 이모노. 이제야 결혼을 맛이 나겠구만. 나도 기대된다. 그래도 나의 레드비틀은 절대 못 이길걸. 너를 꼭 꺾고 놓고야 말겠다. 나의 샤도우 블랙이 얼마나 강한지 네 눈으로 확인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시작하자, 닥터 네어! 충전사배, 자유출전, 순수 파워 대결! 충전사배, 자유출전, 순수 파워 대결! 간다, 각오해라, 이모노! 이건 내가 할 말이다, 닥터 네어!
이 반드냐?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해. 뭐? 나는 개성이 정확한 사람이다. 못 이기는 대결은 시작도 안 해. 압도적인 힘과 실력으로 널 완전히 보내버리겠다. 네가 아무리 안간힘을 스며던져도 결과는 안 변한다. 이번 대결의 승리는 어차피 내 것이다. 뭐야?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만 포기해라. 너의 버그는 곧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 마을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가르쳐줄까? 첫째, 다크맨의 조직이 없는 틈을 노린다. 그 녀석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다크맨이 없으니 너희들 셋이 나설 것이다. 너희들 정도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가 있다. 셋째, 부하들을 보내 임원을 함정에 빠뜨린다. 만약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기운을 다 써버렸으니 나와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지. 어떠냐? 빈틈없이 완벽한 작전이지.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뭐야? 사흘 동안 못 자서 도중에 잠들어버렸지만 그때 꾼 꿈 덕분에 확신이 생겼다. 꿈이라니? 지금 장난해? 내 말 잘 들어라, 닥터네오. 강하다고 꼭 승리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뭐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실력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파이터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으얏! 똑똑히 기억해둬라! 나의 인종원층, 나의 버그 파트너 레드비트라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이 담겨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버리지 않아! 가라! 여덟의 철 공격이다! 저거 봐! 엄청난 공격이다! 그렇지! 가는 거야! 과연 이 마을 최고의 버그 파이터답구나! 하지만 나의 샤도우 블랙은 이 세상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내기 위해서 태어난 버그다. 너의 그 찬란 꿈을 내가 깨도록 만들어주마. 아니, 이길 사람은 나다. 이제 그만 끝내자. 샤도우 블랙, 마지막 마무리 공격이다. 검은 그림자 블랙홀 소용돌이. 가자, 레드비틀. 우리도 반격을 시작하자. 얘들아, 닥터네오 더블레드 초강력 배우리. 꿈이라는 건 계속 꿔야지. 포기해서는 안 돼. 버그 대결에서 이기게 해주는 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이나 고도의 기술이 아니야.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꿈이 있어야 돼. 이런, 그동안 잠도 안 자고 작전만 짰으니 당연히 꿈을 꿀 수가 없었지. 역시 잠은 푹 자고 볼 일이구나. 다커네오의 야망은 원우와 친구들 앞에서 꺾이고 말았다. 그러나 최강의 적인 다크맨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가거라 임원우와 친구들, 싸워라 인조곤충 레드비틀. 사상 최강 최악의 적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악당들의 무서운 음모. 정의로운 친구들이 나서보지만
강력한 적의 공격에 차례로 쓰러지고 마는데. 돌아보지 마라 임원호, 지지 마라 임원호. 지금 세계의 운명을 건 승부가 시작된다. 인조군청 버그 파이터. 다음 이야기, 잃어버린 세상을 구해주세요. 불타는 엔진 출동.